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는데 또 오늘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. 또 오늘 미국에서는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미국의 12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.8%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월가 예상에 부합한 바 있는데 오늘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12월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요.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관련된 일정 부분 그리고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한국에서는 풍월정밀의 공모청약이 오늘까지 이뤄지게 되고요.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정부 측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잠시 후 기업 뉴스 코너에서는 관련된 리오프닝주에 관련된 리포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